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앵입니다. 투쿨포스쿨 클리어 틴트, 척추기 틴트를 정말 잘 썼는데 요즘에 굉장히 여러 브랜드에서 매트하고 매끈한 립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투쿨포스쿨에서 또 신상 립이 나와가지고 리뷰하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바로 립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픽싱 블러 립은 5가지 컬러로 12,0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케이스는 립 제형과 동일하게 매트한 케이스로 나왔고요. 기존 투쿨포스쿨에 인기 있던 누아즈 립 틴트랑 케이스가 거의 흡사하게 나왔어요. 다섯 가지 컬러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웜쿨 평등을 지켜주셨고요. 착색 같은 경우에는 1호에서 3호까지는 착색이 거의 없는 편이었고요. 4호랑 5호는 은근 있는 편인데 5호는 어착핑 핑크 컬러고요. 나머지 컬러는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됩니다. 립의 제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파우더리 블러리한 완전 고발색으로 립이 짱짱하게 발리기 때문에 그냥 한 콧만 바르셔도 립 컬러가 그대로 잘 나오는 느낌이고요. 립을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리면 입술 주름 사이사이를 잘 메꿔주는 그런 블러리한 매트 틴트고요. 바를 때는 매끈하게 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수분감이 조금 날아가면서 샥 매트하게 바뀌어요. 입술 건조함은 없었고 입술 표현력 정말 예뻐요. 립의 팁을 가까이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지는 팁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랫한 립의 팁 모양이었습니다. 립의 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초코향이에요. 근데 이 초코향이 이렇게 립의 팁을 가까이 맡았을 때는 초코향이 조금 은나게 나거든요. 근데 립 발색할 때는 향이 거의 안 나는 편이어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초코향을 싫어하는데 립 바를 때는 향이 막 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번 픽싱 블러 립도 마스크에 묻어남이 없다라고 굉장히 뭔가 광고 아닌 홍보를 하셨는데 마스크 테스트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KF94 마스크를 들고 왔고요. 딱 진짜 요 정도예요. 묻어남은 요 정도. 마스크에 묻어남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마스크에 묻어남이 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립 모양 그대로 남진 않았고 딱 그냥 핑크 느낌이 은은하게 남아있는 마스크에 묻어남은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립 컬러 1번부터 보러 가실까요? 꾸거링. 01번 포지 코랄. 끼우. 01번 포지코랄 컬러는요, 오렌지 코랄에 당근 느낌을 조금 섞어가지고 뭔가 생기 있으면서도 은근 차분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웜톤 분들이 딱 바르시기 좋은 오렌지 코랄 당근 컬러예요. 진짜 딱 주황주황한 당근 컬러. 02번 피치릿 컬러 발라볼게요. 피치릿. 이름 뭔가 귀엽고 상큼해요. 피치릿. 이 컬러 진짜 예쁜데요? 화사하게 맑은 복숭아 컬러가 떠오르는 핑크 컬러예요. 이름 그대로 복숭아 컬러라서 이거 진짜 예쁘다. 피치릿. 요거만 발랐을 때 굉장히 봄스럽고 여름까지 예쁘게 바를 수 있는 화사한 피치 코랄 컬러예요. 오렌지 느낌도 조금 있어가지고 봄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예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피치릿 컬러예요. 세 번째 컬러 이름 너무 예뻐요. 핑크 가든, 시크릿 가든. 살짝 그런 느낌으로다가 핑크 가든. 뭔가 발라볼게요. 역시 핑크 가든 너무 예쁜 컬러예요. 핑크 가든 컬러는요, 피치릿 컬러가 웜한 핑크 컬러였다면 핑크 가든은 딱 진짜 쿨한 핑크 컬러. 여름 쿨톤 분들이 좋아하시고 잘 어울릴 쿨핑크 컬러인데요. 약간 차분하게 그레이시함도 살짝 묻어있어서 화사한 쿨핑크 느낌보다는 살짝 차분한 쿨톤 MLBB 컬러로 볼 수 있어요. 꽃잎이 내 입술에 촥 물든 듯한 인상이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요. 이 컬러 뭔가 내 최애 컬러가 될 것 같은 느낌스. 핑크 가든 컬러는 여쿨 분들에게 적극 추천. 핑크 가든 컬러는 조금 여러 번 덧바르면 색감이 조금 짙어지는 감이 있어서 한 콧에서 두 콧 정도 바르는 게 딱
뽀용뽀용하게 예쁜 컬러예요. 04번 Chilling Rose Ice Cream Chilling Chilling Ice Cream Chilling Your love so sweet Ice Cream Chilling Chilling Ice Cream 옷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머리도 한번 봐주고 어머나 좀 불다잉? 칠링 로즈 컬러는 제가 생각한 컬러는 아니지만 쿨핑크 컬러인데 형광기와 보랏빛이 살짝씩 들어있어요. 칠링 로즈도 얼굴을 진짜 환하게 밝혀주는 쿨핑크 컬러인데 핑크가든이 여쿨분들을 위한 컬러였다면 칠링 로즈는 겨울 쿨톤분들이 조금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퍼플 느낌이 조금 있어서 형광기가 조금 들어있는 립들은 자칫하면 좀 떠보일 수 있는 컬러인데 이 칠링 로즈는 얼굴을 딱 진짜 화사하게 만들어 떠보이는 그런 형광 컬러는 아니고 미친 듯이 형광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얼굴 화사하게 밝혀주고 싶은 쿨톤 분들이 사용하시면 예쁠 컬러예요. 05번 프루아 레드 뻘개 마도리카 푸르와 레드 컬러는요. 사과 같은 내 입술, 앵두 같은 내 입술. 이 컬러도 얼굴을 밝혀주는 쿨한 레드 컬러예요. 살짝 체리 레드, 핑크 레드 컬러라서 이 컬러도 쿨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 컬러는 착색이 핑크라서 이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차핑, 어차피 착색은 핑크 컬러라서 웜톤 분들보다는 쿨톤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레드 컬러예요. 이 컬러도 진짜 예쁘네요. 푸르와 레드 컬러도 살짝 형광기가 있어서 4호, 5호 형광기가 난 싫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하는 컬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형광기가 있어도 진짜 예쁜 레드 컬러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 색상 발색을 보여드렸고요. 오늘 보여드린 5가지 컬러 전부 봄 여름 시즌에 맞춰서 차분하고 그윽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뽀용뽀용하고 화사하게 쓸 수 있는 계절감에 딱 맞게 나온 컬러들이어서 다 너무 예뻤고요. 그리고 입술 표현력도 너무 예뻤고 코시국에 맞춰서 매트하고 블러리하고 묻어남이 조금 적은 틴트로 나와서 투쿨 포스쿨 요즘 좀 뭔가 감성감성해지는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단점과 같은 경우에는 초코향 저는 진짜 이거는 개인적인 거지만 초코향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단점은 초코향이었고요. 케이스에 변화가 없었다는 게 조금은 아쉬웠어요. 누아즈 립 틴트랑 거의 케이스가 흡사하다 싶어서 케이스에 변화를 조금 줬으면 어땠을까 약간 그런 아쉬움이 남았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투쿨포스쿨 립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